중앙을 향합니다. 자, 가슴으로 트래핑 끊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소유권 진주어 중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자, 찔러주는 패스 연결이 됩니다. 그대로 슈팅 골! 전반전 3분이 되기 전에 진주어 중이 먼저 득점을 올렸습니다. 하은재의 득점. 스코어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진주어 중이 되겠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압박을 통해서 상대 진영에서 공을 끊어냈던 진주여중이었는데요. 결국엔 이번에도 상대 진영에서 볼 탈취를 해내면서 앞쪽을 흘러가는 하은재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수비 두 명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슈팅까지 밀어넣으면서 완벽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 1대0. 진주여중이 먼저 앞서 나갑니다. 다시 한번 왼쪽을 향하는데, 자, 골반으로 터치가 됐고 이수민이 공을 살려냈습니다. 공간에서 진주어 중의 공격 찔러주는 패스 일단 연결됩니다. 곧바로 컵백 슈팅! 마무리를 짓습니다. 스코어 2대0. 전반전 10분 만에 스코어 2대0으로 앞서 나가는 진주어 중입니다. 앞서 하은재 선수의 선제골이 있었고 곧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코어 2대0으로 앞서 나가는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다시 보시죠. 여기서 이수민 선수가 터치 한 번으로 공간을 만들어냈고요. 자, 최승훈 선수의 크로스 그리고 짧게 끊어내면서 꺾어주는 패스, 마지막에 백지은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스코어 2대0 앞서가는 진주여중. 지난 6월 여왕기에서 스코어 6대0으로 이겼던 보인들의 곧바로 진주여중이 끊어냈습니다. 다시 뒤쪽 왼쪽으로 짧게 패스 백지은이 돌려받고 왼쪽에 공간을 만들어 봅니다. 로빙 패스 시도 연결이 됩니다. 자, 깃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슈팅! 세 번째 골! 진주여중이 크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앞서 백지은 선수부터 시작됐던 진주여중의 공격이었는데요. 김유리 선수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스코어 3대0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골이 터진 지 3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스코어 3대0으로 자, 석점차로 앞서 나갑니다. 김유리의 득점. 자, 공간을 완벽하게 찾아 들어갔고요. 왼발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놀라운 선방을 여러 차례 보여줬던 고아원 키퍼도 반응할 수 없는 깔끔한 슈팅이었습니다. 스코어 3대0 진주여중이 리드를 강하게 최승은 거쳐서 오른쪽을 향합니다. 자, 원터치 패스도 자, 연결이 됐습니다. 밀고 갑니다. 하은재 꺾어주는 패스. 자, 동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잡아놓고 슈팅! 들어갔나요? 들어갔습니다. 스코어 4대0. 김유리가 다시 한번 골을 만들어내면서 오늘 멀티골 완성합니다. 자, 소유권을 넘겨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진주여중 곧바로 번개같이 빠른 공격을 완성했습니다. 하은재 선수가 완벽하게 자, 반대 지역을 치고 들어가고 있는 김일 선수를 발견했고요. 구석에 꽂히는 정확한 슈팅으로 네 번째 득점을 완성했습니다. 뒤쪽에서 다시 한번 진주여중 전진 패스 시도. 자, 수비 사이로 연결이 됩니다. 오른쪽 열렸습니다. 이수민 뒤입니다. 이수민 공간 만들고 오른발 밀어넣습니다. 스코어 5대0. 진주여중 쿨링 브레이크 이후에 곧바로 득점을 올렸습니다. 자, 4대0으로 앞서 나간 이후에는 왼쪽으로 공격을 계속해서 시도했던 진주여중이었는데 이번에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이수민 선수가 득점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중앙에서 자, 돌아나가는 이수민 선수를 보고 정확하게 배달이 됐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직접 몰고 들어갔던 이수민 선수가 가까운 포스트 쪽으로 밀어넣으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연이어서 선방을 보여주던 고은 선수도 반응할 수 없었던 완벽한 슈팅이었고요. 공항 키퍼 직접 들고 찹니다. 중앙에서 자, 터치가 좋습니다. 끊어내고 있는 천윤하고요. 자,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김유리 슈팅! 쏜살같이 다시 한번 추가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 6대0. 자, 김유리 선수는 이 득점으로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자, 높게 채공이 된 공을 끝까지 따라갔던 김윤희 선수고요. 자, 그 과정에서 주고받는 패스. 자, 밀어넣고 김윤희 선수가
직접 어느새 전방까지 이동을 했고 앞서 만들어졌던 이수민 선수의 득점과 비슷한 위치로 밀어 넣었습니다. 자, 고아원의 골킥. 중앙으로 낮게 형성이 됩니다. 가슴으로 트래핑. 한 번에 끊어냈습니다. 자, 원터치 패스로 가운데 공간이 열렸습니다. 밀고 들어갑니다. 그대로 슈팅! 들어갔나요? 자, 들어갔습니다. 득점입니다. 스코어 7-0 진주여중. 원사이드한 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주장 백진 선수의 득점. 7점 차로 앞서 나갑니다. 자, 골킥을 한 번에 진주여중의 공격진이 끊어냈고요. 자, 밀어주는 패스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백진 선수가 이번에 왼쪽을 노려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뒤쪽에서 염채린이 이어나갑니다. 남정아 원터치로 길게 백수영이 돌아 들어갑니다. 열렸어요. 백수영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백수영입니다. 백수영. 백수영 키퍼 앞에 두고 슈팅! 자, 천천히 여유롭게 공격을 진행하던 진주여중이 한 번에 벼락같은 공격을 완성했습니다. 이번엔 백수영의 득점. 후반전 첫 번째 득점을 올리면서 스코어 8-0 8점 차를 만들었습니다. 후반 16분 백수영의 득점. 오늘 오른쪽에서 지속적으로 뛰어들면서 오프사이드에 걸리기도 했지만 위협적인 장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냈던 백수영 선수인데요. 결국 이번엔 성공을 해내면서 1-1 찬스 놓치지 않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백수영의 마무리. 스코어 8-0 진주여중이 앞서 나갑니다. 압박 이겨낼 수 있을까요? 뒤쪽 동료를 이용합니다. 짧게 내주고 권율이 거쳐서 오른쪽으로 수비 압박 한 번에 길게 차단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공이 오른쪽으로 튀면서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진주여중 소유권 몰고 갑니다. 그대로 슈팅! 자, 화면이 전환이 되면서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자, 득점입니다. 써나가고 있습니다. 자, 주고받는 장면이었죠. 자, 차단이 됐었는데 이성희 선수가 압박을 해냈고 자, 뒤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빠르게 뛰어들어가면서 오른발 슈팅 윤효경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윤효경의 중거리 득점으로 스코어 백성이 받아놓고 이소미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후방으로 길게 패스. 남정화 다시 중앙. 권효리가 뛰고 있습니다. 밀어줍니다. 연결이 됩니다. 그대로 슈팅! 들어갑니다. 결국 두 자릿수 득점 고지 만들어내고 있는 진주여중. 이번엔 염채린 선수의 득점입니다. 자, 주고받는 과정 패스가 정확하게 이어지고 있었던 진주여중의 선수들인데요. 자, 다시 보실까요? 염채린이 한참을 뛰어와서 공간을 만들어냈고 오른쪽으로 구석을 향해서 정확하게 밀어넣었습니다. 권열이의 도움.